소스를 그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흙을 좀 처음에 저도 옥상에서 달기를 5년 정도 키웠어요. 근데 키울 때 노지에서 크니까 통풍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환경도 좋고 그러는데 왜 갈까? 거기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흙 공부하신 분한테 제가 팁을 좀 얻었어요. 예, 그분이 흙을 한번 직접 만들어 봐라 하셔서 저도 이제 흙을 만들게 됐고요. 제 흙 재료들이 보통 화산석에서 분출한 내용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식물에서 추출한 영양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이나 균 같은 걸 잡아주는 효소제를 제가 카르베 몰량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서 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조제로 지금 카르베 몰약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통 기본적으로 저곡토, 뭐 동생사, 녹소토, 쓰시마사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제 흙의 가장 좋은 장점은 그 식물에서 추출한 영양제 그거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든 효소제가 충이나 균 같은 것도 같이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발색도 모르겠어요. 쓰시는 분들이 흙이 너무 좋다고들 얘기해주고 재구매율이 계속 구매하시고 있기 때문에 남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 저는 좋은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방송 나오고 난 이후 이후일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10년 전서부터 다육이 흙은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물론 이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 그 화분하고 흙을 협찬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아무래도 더 이슈가 되고 있겠죠. 네. 아,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소동이 흙과 이 카르베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장님께 이렇게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진짜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포동이 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언제까지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어? 원래는 마음은 6월 18일까지예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꾸준히 구매해 주시고 또 이제 가을 되면 분갈이들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때 재구매해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또 지금처럼 할인 행사도 하고 그럴 거니까요. 꾸준히 이용만 해 주세요. 네. 들으셨죠? 지금 근데 그러면 사장님 그 택배를 보낼 때 가격이 지금 5kg에 원래 인터넷에서 15,000원씩 판매하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좋은 일로 방송도 나갔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 흙 활용도 해주시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5kg에 10,000원씩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흙 자재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 가격도 유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비도 보니까 사장님 좀 어떻게 하시는지 흙이 지금 5kg에 3개 그리고 그러면은 3만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몰약 카르베 60ml짜리 그게 2리터 페트병에 5병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10,000원 해서 40,000원에 무료 배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써보시고 좋으시면 가을에 또 재주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동이 다육 사장님께 카르베랑 소동이 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소동이 흙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육 하우스 그 영상에 보면 소동이 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도 하셨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이웃님들과 구독자님들께서도 소동이 다육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바이소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소동이 내에서 소동이 흙도 구입해 왔고요.
요즘에 제가 바이솔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답니다. 바이솔은 가격도 착하지만 이 아이는 월동도 잘 된다고 해서 월동에 또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많이들 노지에다가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지가 없잖아요. 거리대가 다이고 또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떤 유튜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솔은 베란다에서 깍지벌레가 생겨서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바이솔이 심어보고 싶은데 깍지벌레가 생기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동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토동이 사장님께서 자기네 흙을 쓰면서 또 카르베를 뿌려주고 하면 이 아이에게 물웅병이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그런 균과 충에 굉장히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보면 아마 알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심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요거 굉장히 예쁘죠? 이게 포천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포천 바이솔. 예쁘죠? 그리고 포천 바이솔 2개, 요거는 솔방울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2포트. 요거는 삼색 바이솔. 요 삼색도 요 지금 여름이라서 이렇게 색이 다 빠져서 그렇지 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보고 굉장히 반했어요. 요거는 피핀. 피핀도 2개 가져왔고요. 안 보여. 요거 피핀 이렇게 2개. 근데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 사장님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번 요 화분에 보이시나요? 요 화분에 10포트를 한번 여기다 심어보려고 합니다. 다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아이들을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행사 기간이라서 만 원에 파는 거예요. 원래는 인터넷에서 15,000원씩에 팔던 거거든요. 4월 20일 날 방송에도 나왔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만 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아마 6월 중순까지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 끝나기 전에 이렇게 흙을 그립혀서 한번 심어보세요. 흙이 진짜 좋아요. 여기에 15가지의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사장님만의 비법인 그 효소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효소를 이렇게 발효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첨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사장님의 그 농장에 있는 갈비들을 보면 진짜
진짜 하나같이 너무 예뻐요. 진짜 색깔이 진짜 장난 아니게 예쁘고. 와, 이게 좀 내려놔요. 그리고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분에 제가 난석이랑 굵은 마사토를 이렇게 조금 깔아봤어요. 그거에 보충을 해줘야겠어요. 제가 여기에 비닐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화분인데 바이솔이랑 깊이 안 심으시더라고요. 낮게 심는데 한번 깔았고요. 여기다가 소동이네 흙을 좀 깔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심어줄게요. 아, 근데 너무 화분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지금까지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